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76주기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여야 캠프별로 관련 입장과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며 4.3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념일인 내일 각 정당들은 물론 후보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묘한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점차 고령화되는 4.3 유족을 위한 요양시설 등의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4.3 평화공원을 명실상부한 화해와 치유를 위한 상징적 장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보조비 확대와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 4.3의 기록화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3 추념식에 불참한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단 한 번도 제주를 찾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이 4.3 추념식마저 불참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농기계를 2배 수준까지 늘리고 농업용 면세율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상품 감귤 활용 방안으로 감귤 진피 산업을 육성하고 일괄 수매가 아닌 품위별 수매를 추진하겠다며 유통체계의 혁신을 위해 제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수 함양과 경관, 목축문화 전승 등 공익적 가치가 높지만 여러 어려움에 처한 마을 공동목장의 보존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진보당 양영수 후보는 오늘 성명을 통해 4.3 추념일 유세를 포함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4.3의 모든 과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하고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녹색정의당 김준호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선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추념식 불참과 국민의힘의 4.3 모욕 인사들의 공천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은 평화와 인권의 제주 4.3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의 해양환경 보전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혼액고래 유통금지, 고래 식용금지 법제화 등 12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모든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일부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12개 정책 모두 공약 채택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고강철, 고기철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제주바다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고민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